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약품에서 항암 임상팀 맡고 있는 노영수 이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ICH E22 강연을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맡게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저도 한 15년 이상 여러 임상시험 과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소아 임상 개발 관련해가지고 한세 과제 정도의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앞서 발표하시고 어제도 발표하셨던 일본 식약처나 국내 식약처에 있는 연구관님이나 여러 전문가분들은 ICH 가이드라인 위원으로서 라포트나 아니면 전문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ICH E11에 대해서는 또 그런 전문가분들의 초대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저희가 국내 회사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소아 임상을 한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진 않지만 한 그래도 세 개의 과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근데 막상 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맡았나 약간 조금 후회도 했는데, 막상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고 공부를 좀 해보고 다시 정리를 하는 좀 좋은 기회가 됐고, 많진 않지만 그런 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소아 임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ICH E11 그리고 지금 현재 리비전 R1이 됐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접해 보신 분이나 또 새로 다시 보시는 분 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소개 및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한미에서 소아 임상 과정에 통해서 좀 배운 부분 그리고 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ICH E12 patient 프리퍼런스 스터디라고 조금 생소한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좀 활성화되진 않은 그런 연구인데, 관련해서 저도 세계 제약협회에 한국, 브라질, 중국의 제약회사의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지금 익스퍼트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CH 가이드라인 하면 E6죠. 저 GCP 관련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고, 저희 초창기에는 회사 들어가면 그런 것도 시험 보고 막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임상을 수행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ICH 가이드라인 익스퍼트로 좀 활동을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그 과정 중에서 FDA, EMA, PMDA, 식약처뿐만 아니라 여러 규제 기관 그리고 인더스트리 학계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셉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들을 같이 접해봄으로써 이 ICH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이 E11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만들어 봤을 때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11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스텝 1부터 해서 스텝 5 단계로 여러 단계로 제정이 되는데, 제정 또는 개정이 되는데, 이 2000년 이전에는 각각의 규제 기관에서 신약 개발을 할때 소아 약에 대한 약물에 대한 개발도 하고 인디케이션 확장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사실 빈번하게 그런 케이스가 많지도 않았고, 규제기관 간에 요구하는 조건, 가이드라인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롭게 이룰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선포를 하고
규제 기관과 인더스트리 각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0년에 이 ICH-E11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또 이제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임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이슈 애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 기관마다 그 가이드라인 있긴 하지만 또 각각의 이제 FDA 뭐 식약처, EMDA, PMDA, EMA 다 규정을 또 자기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이언스나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돼서 2015년인가 그 이후부터 다시 그런 이제 공표를 함으로써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에 그래서 그 리비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도희정 연구관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ICH-E11A, 그래서 서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페디아트릭 익스플로레이션, 그래서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서 이런 소아 임상 개발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서브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을 하고 최근 8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이제 순서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목적과 가이드라인의 목적,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두 번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제 소아 임상 개발 약품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이슈가 되는 부분, 그리고 소아 약물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투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디아트릭 포뮬레이션, 그리고 이 연구를 언제 적절하게 해야 되냐 라는 측면에서 스터디 타이밍, 그리고 연구의 종류, 뭐 PK, 에피커시, 세이프티, 뭐 PMS 측면의 타입의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소아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성인이 아닌 이제 어린 아이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나이별로 생리학적으로 물리학 생리 물 생체학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령별로 이제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페디아틱 스터디의 이제 에스닉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지표 보면 실질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아 약물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진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임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에서 임상을 했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 그리고 부정확한 투약 방법, 용법 용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약물에 대한 윤리적 안전성 그리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약물 소화 용으로서 신약 개발 그리고 약물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부분, 용법 용량이나 그런 이제 사용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당시에 닥터 설키라는 이제 박사가 이제 1968년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소위 세라프텍 오판이라고도 정의를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CH-E11에 대한 범위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아 약물 개발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 포뮬레이션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성인에 투약할 수 있는 정지나 타블렛을 이제 아이들한테 소아한테 투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포뮬레이션 개발의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맛이나 그런 향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린 아이들한테 투여할 때 좀 챌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첨가제 사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임상 시험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소아 약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임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타이밍과 그리고 스터디의 타입에 따른 이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아인 경우에도 다양한 연령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페디아틱 파퓰레이션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디아틱 드럭 인디케이션에 대한 이제 꼭 필요한지 그리고 고려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CH-E11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좀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약물이 이제 소아에게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리아틱 페이션트에 대한 그런 개발이 타임리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이런 페리아틱 포뮬레이션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는지를 이제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소아 환자한테 투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성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텍트를 하고, 그리고 예측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약물 개발에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더스트리, 그리고 이제 규제기관, 헬스 프로페셔널, 그리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페디아틱 메디셔널 프로덕트 디벨롭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슈가 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지 최초의 컨셉을 잡을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소아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아 임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을 하기 전에는 이런 페디아틱 파퓰레이션에 대한 프리발런스,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고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질병 질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또 얼터네이트 드럭으로 다른 대안 치료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시험약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약물이 노블한지, 그리고 동일한 클래스의 약물들이 존재하고 임상을 하고 허가받은 부분이 있는지를 또 고찰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건강한 이제 성인이나 그러면 이제 환자의 이제 임상을 할 때 성인과 또 소아 임상을 할 때는 다른 또 평가 지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이러한 소아 임상에서 적절한지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초기부터 고찰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라고 했을 때 모든 환자를 커버해가지고 이제 성인 아닌 소아를 다 파퓰레이션을 임상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령 범위별 임상 시험의 고려 대상자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성 측면이죠. 그래서 소아한테, 성인도 그렇지만 이제 소아에게는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임상이나 초기 성인에서의 임상에서 나온 그런 안전성 독성 프로파일을 잘 참고를 해서 이런 이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할 수 있는지 소아에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소아에 특이하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투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뮬레이션 개발에 대해서도 초기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디아틱 포뮬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높여주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이 개발이 되는데요. 실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제 타블렛 삼키기 어려워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약을 이제 빼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가루 약을 많이 복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가루 약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어린이, 뭐 소아들이 투약이 가능하게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맛과 그리고 색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아에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뮬레이션 개발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인의 이제 투여를 할 때 이제 적은 양으로 소아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젝션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주사제 개발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생아, 미숙아, 뭐 그리고 영아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기 중에서도 이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질 알코올에 대한 독성이 있는 부분, 다른 이제 소아에게는 크게 이슈가 없지만 이런 특이한 연령대에 특별한 이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첨가제 사용하는 부분도 조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숙아 관련해서는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세 가지 과제를 이제 그 경험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요. 뭐 운 좋게도 1, 2, 3번에 하나씩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성인에서의 적응증보다는 어린 소아에서의 적응증, 약물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런 이제 소아 대상 인디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조금 더 이제 생명에 조금 지장이 되고 조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는 그런 질환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한미약품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제 롱액틴 글루카곤이 이제 적응증으로 이제 고인슐린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그 글루카곤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그런 이제 혈당이 내려가는 저혈당 쇼크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잘못하면 그게 컨트롤이 빨리 안 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하고 하면 성인까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뭐 유럽, 한국 포함해서 글로벌리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성인에서 일상 임상시험을 건강인에서 세드메드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K 모델링을 통해서 소아에 대한 용량 용법을 이제 결정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초기 단계부터 소아에서 임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되게 심각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암 같은 이제 질환이죠. 그런 경우에는 성인이든 소아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초기에는 이제 고용암 성인 대상으로 임상을 하다가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특정 소아의 인디케이션에 많이 프리발런스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초기에 그런 이제 성인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12세 이상의 소아 어린 청소년을 포함을 시켜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초기 성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임상을 할 수 소아 임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소아한테 임상 시험을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더 성인보다는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D 시점에 최대한 많은 정보 성인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윤리적인 측면, 안전성 측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1, 2번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성인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인디케이션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런 PK/PD 릴레이션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모델링 시뮬레이션 통해서
인디케이션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마켓 서벨리언스로 PMS로 여러 소아한테 투여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회사 제품 또 맥시부펜이라는 또 브루펜 시럽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케이스로 또 인디케이션 확장한 케이스가 있어서 세 케이스를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타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것은 이제 PK 임상 단 이제 성인이나 소아의 PK를 비교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PD나 아니면 다른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이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PK로 익스포저 대비해서 이 정도의 용량으로 뭐 줄이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런 PD 마커나 세이프티 마커들은 ER 분석에 의해서 다 외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PK 시험만으로도 가름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상이나 3상에서 에피커시 임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소아 인디케이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성인에서 나왔던 그런 이상 반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많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용량 대비해서 릴레이션십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성장기에 이제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롱텀리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허가를 받더라도 롱텀리 이제 PMS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을 축적을 해서 나중에 그런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라벨에 이제 업데이트라고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임상 시험보다는 이제 안전하고 그래도 뭐 만성 질환이나 그렇게 세이프티 이슈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성인으로부터 임상 시험을 통해 받고 이제 P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제 구분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성인이 아닌 뭐 나라마다 조금 규제 기간은 다르지만 이제 18세 미만으로 정의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미숙아라고 해서 이제 27일 태어나서 27일 전에 이제 그런 충분히 그런 재태 기간이나 그 태어나서 27일을 이제 채우지 못한 경우에 좀 미숙아라서 정의를 합니다. Preterm newborn infant라고 정의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CNS에 임말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미숙아의 날짜에 따라서 또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정의를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이 되게 임말초하기 때문에 체중이나 그런 이제 나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티피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토탈 볼륨 혈중 볼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미숙아에서 임상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미숙아를 치료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또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또 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FDA나 이제 EMA에 공개된 그런 약물에 대한 정보들을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라고 정의하고 있는 27일 이제 채운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신생아의 경우에도 많이 이제 그런 성장이 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BBB도 충분히 맞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이 BBB를 투과해서 이제 CNS에 대한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일 이후에서 23개월 차에 있는 유아라고 정의를 하는데 빠르게 이제 CNS 마추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바디 그로스가 성장이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이제 인터 인디비주얼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령대가 이제 어린인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세에서 11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드럭 클리어런스가 맞춰되고 그리고 피지컬리 이제 글로스 성장이 이제 왕성할 때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뉴로 컨제니탈 디벨롭이 일어나서 이제 자의식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저희 아이들도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상 시험 때 투약을 이제 제대로 컴플라이언스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잘 이제 반영을 해서 연구자들이 그런 가이드를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세에서 18세, 보통 12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가 일어나고 성장이 굉장히 거의 이제 성인과 비슷한 캐릭터리스틱을 보이기 때문에 성인 임상을 할 때 FDA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성인과 이 청소년기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릴레이션십을 PK나 PD 측면에서 보여주면 임상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들도 이제 되게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IRB, IEC로 이제 임상 시험하면 당연히 이제 규제 기관에 대한 프로토콜 승인뿐만 아니라 IRB의 이제 IC의 EC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소아 임상을 하는 경우에는 IRB의 그런 전문적으로 소아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가진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그 IRB 위원들이 이제 배석되어 있고 저희도 임상을 할 때 이제 고용암 임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혈액 종양내과 선생님이 PI를 하면서 코어 PI로 또 소아과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셨고 IRB 진행할 때도 그런 이제 간사님과 그런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소아 임상이 그런 윤리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크루트 측면에서도 이런 소아 청소년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모나 그리고 법적 대리인이 같이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아도 최대한 설명을 소아에게도 임상 시험을 실제 참여하는 참여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주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부모에 대한 그 법적 대리인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동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임상 시험에 우려되는 그리고 이익과 그런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간에 이제 동의 철회를 할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동의 철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또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아과 선생님도 PI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질환을 보시는 이제 성인 예를 들어 암 환자도 성인 암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하고 또 소아과에서 그 소아 대상으로 여러 특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임상시험에 일몰부를 해서 좀 참여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상시험에는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제 동의 철회를 하고 중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잘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도 임상 시험을 하는데 침습적인 경우에 체열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더 그런 부분을 예민하고 참을성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한 이제 침습적인 샘플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옵티멀한
소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메디컬리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고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이제 글로벌리 여러 이제 규제 기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신약 개발들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완벽하게 모든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조금 이제 부조화되는 부분들이 컴플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요구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ICH 가이드라인 리비전을 통해서 2017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총 한 8가지 정도 이제 그 약업까지 포함해서 8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소개 부분에 대해서 리비전을 한 이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닉 consider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 약물 개발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이제 접근에 대한 공통성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규제 기관 ICH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규제 기관마다 또 달리 가져가는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모니제이션해서 개발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소화 임상 개발의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그동안 이제 PKPD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술 그리고 그런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소화 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소화에 필요한 그런 임상 시험에 대한 외삽 그리고 오즈 파인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잘 활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제 이렇게 가이드라인 따라 임상을 하면 저희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등록이 굉장히 챌린저블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아 임상은 또 성인 임상과 다르게 다른 접근법으로 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피저빌리티 그리고 세이프티 측면에서 또 롱텀리 팔로우해야 되는 평가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이제 앞서 초기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페디아릭 포뮬레이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정에 대한 이 스콥과 오브젝티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연구가 그런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시하고 강조되는 부분은 각 규제 기관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이언티픽한 접근으로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고 PKPD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소화 임상 약물 개발 때 가능한 많은 활용을 통해서 이런 최소한의 임상 시험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소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제 에스닉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소아한테 소아가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리고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자의 소아한테 굉장히 정확하고 쉽게 그런 임상 시험에 대한 위해나 이익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부모나 이제 법적 대리인에도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임상 시험을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임상도 비임상도 같이 패러럴하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 임상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롱텀리 팔로우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상에 뭐 예를 들어서
17살에 참여를 했는데 계속해서 임상을 하다 보니까 20살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글로벌리 임상을 할 때 영국에서 16살 환자가 롱텀리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20살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이제 이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 아닌 다른 선생님과 그 코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승인을 받고 IRB 통해서 이제 그 트랜스퍼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는 프로토콜, 뭐 동의서 조금 이제 non-confidential한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에서도 이제 잘 워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이들 그 소아나 그런 성인에게 같이 동의를 받고 중간에 중도 그 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업데이트된 정보에 대한 계속 업데이트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콜에 잘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의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버전으로 같이 어드레센트랑 이제 부모한테 같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언티픽 어프로치에 하는 대한 이제 공통성인데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ICH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기관만의 특성이나 또 자기만의 또 사이언티픽한 그런 이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용을 좀 조화롭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이제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임상을 이제 한국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글로벌리 이제 다국가에서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프로토콜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소아 인디케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소아 약물을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면서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약물에 대한 언맷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런 세이프티 이슈는 어떻게 그 소아한테 적용이 되고 안전한지 그리고 포뮬레이션 개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소아 임상에서는 또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부터 고민 고려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인더스트리가 결정을 하고 가는 거지만 규제 기관에 대한 이제 설득과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가고자 하는 국가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규제 기관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을 하고 이제 컨설테이션을 받아서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도 있고 뭐 FDA도 EMA, PMA 다 이제 프리 IND나 이런 사전 상담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임상 개발 전략 수립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FDA랑 EMA 같이 동시에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또 상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EMA 같은 경우는 이제 PIP라고 해서 Pediatric Investigation Plan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PSP라고 합니다. 그래서 Initial Pediatric Study Pl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준이나 이제 그런 스피릿은 당연히 ICH 따르고 비슷한데요. 근데 각각의 규제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따라 프로세스나 아니면 절차나 타이밍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가이드라인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규제 기관과의 사전 미팅 그리고 프로세스를 꾸려가고 전략을 마련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임상을 할 때 미국에서는 2세부터 이제 환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열어주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제 건강인 성인 대상으로 그런 세이프티 데이터 그리고 주변 톡시시티 논 클리니컬 데이터 여러 가지 레이션을 가지고 설득을 했을 때 2세부터 이제 처음부터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유럽에서는 안 된다. 니네는 일단 12세부터 하고 나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어드레스가 되면 이제 2세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잘 이제 처음부터 고민을 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은 이제 단순히 아까 소개해드렸던 네, 구역별로 이제 단순히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약물에 진짜 어떻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이언티픽한 이제 레셔널을 가지고 저희 환자를 포함시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이제 낮은 연령에서 환자를 등록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연령대를 낮춰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암제 개발을 할 때 한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위에 이제 보시면 세 개의 이제 건강인 아니 그 환자 대상으로 항암 효과를 보는 일상 시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특정 소아군의 이제 비라프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 이제 특정 소아 환자군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포함해서 임상을 하는 이제 12세 이상으로 처음에는 접근했고요. 그때는 이제 FDA랑 EMA 설득을 해서 12세를 포함을 시켰고 용량은 이제 성인에서의 PK나 PD를 분석해서 릴레이션을 가지고 용량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2세 이상에서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2세 밑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K/PD 모델링을 잘 적극 활용하라는 이제 도주 옵티미제이션 그 옵티미제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전임상, 비임상 독성 그리고 이제 건강인 성인에서 뭐 환자 대상으로 했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적극 활용해서 소아한테 어떻게 어떤 용량으로 어떤 임상 디자인으로 투약을 하고 팔로우업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레셔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레셔널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액출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 주실 이제 외삽을 해서 PKPD 모델링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카데미컬리 그리고 테크니컬리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최대한 지금 더 많이 받으면서 이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셔널도 지금 수용을 하고 점점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아 임상을 할 때는 특히 소아에서 임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PKPD 모델링을 활용한 데이터 외삽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 주시겠고 실제 근데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같이 저희 신약 개발하면서 초기 용량 설정이나 아니면 이제 효력 용량 그리고 비임상에서 임상 넘어가는 이제 PBPK 모델링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축적이 돼야지 더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검증을 하면서 이 용량이 이 이제 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소아 임상을 소규모로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같이 또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적절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뭐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DDI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페디아틱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통해서 소아에서 어떻게 용법 용량 DDI를 가져갈지 그리고 PBPK를 프리딕션 하는 부분인데 DDI는 제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소아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아 대상한 임상 두 케이스에서 이런 PK/PD 모델링을 통해서 소아 임상에 대한 초기 용량 설정 근거를 마련한 케이스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 임상도 사실은 환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 챌린지를 받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임상 시험이 점점 까다로워졌고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소아 임상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임상 시험을 해보았을 때 환자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인식, 임상 시험에 대한 인식도 뭐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잘 이제 인게이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저빌리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으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환자 그 소아나 소아 케어 기버들이 이제 느끼는 이제 고충이나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잘 충분히 설명을 듣고 반영을 해야지 최대한 우리 프로토콜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드포커시 그룹을 좀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악셀레레이트라고 하는 그 항암 관련해서 그 소아 환자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그 과제를 하면서 이 악셀레레이트 학회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 약물에 대한 소개도 하고 관련된 논문 그리고 저희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약물들이 이제 각 인더스트리 전문가들 그리고 규제 기관 그리고 그런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에 대한 논문도 발간을 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또 환자 환우에 또 소개를 하면서 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에피커시나 세이프티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인게이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좀 참여를 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을 개발할 때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이 환우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저희 그 약물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리고 그 환자나 어린 아이들 같이 만나 스킨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아픔도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임상 약물에 대한 이제 장단점도 소개하는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스폰서를 하고 이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아인 경우에 이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생아 때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를 해서 이제 잘 컨트롤해서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 성인이 된 이제 환우들입니다. 환우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아이들이 또 잘 이제 질환을 잘 매니지할 수 있게끔 이런 서포트 정보도 제공하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 개발하는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에 소개를 하면 이제 또 자연적으로 저희 임상에 참여하는 기회를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컴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엔드포인트가 또 성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고 저희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이프티 측면에서 롱텀리 이제 발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성장이나 그런 성조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롱텀 팔로우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콜에 잘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컴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페디아틱 페이션트 측면에 또 다르게 이제 익스플로레이토리 세이프티 오브젝티브로 프로토콜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대비 체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뉴로로지컬 그리고 본 그로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롱텀리 팔로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콜에 이제 작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진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리 팔로우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스터디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소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놓고 3사이클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3개월마다 롱텀 팔로우업으로서 이런 이제 성숙에 대한 그리고 3세까지는 이제 뇌의 성장이 브레인의 성장이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둘레도 재는 평가를 이제 세이프티 모니터링 측면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포뮬레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성인이 투약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투약하는 이제 타블렛이나 캡슐 외에 이제 다른 뭐 미니 타블렛이나 오랄 디솔루션 필름이나 이런 이제 추어링 타블렛 같은 형태로 소아들이 잘 투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제 복용법이나 이런 제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아 약물 개발할 때 그리고 첨가제 측면에서도 유해하지 않는 첨가제를 적절히 여러 문화에서도 이제 썼을 때 냄새나 맛이 별로 약간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부분으로서 좀 마스킹하는 부분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기호성이나 이제 수용성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아이들 테스트 해가지고 최대한 테이스트를 마스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투약하는 게 굉장히 이제 챌린저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생아한테는 이제 그런 인트라마슬러 프리페어레이션 그 근육 주사 같은 부분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터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피해주는 부분 그리고 크로스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례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런 개발 과정을 통해서 최종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FDA 가시면 사이트에 이제 허가받은 라벨을 이제 보고 리뷰 페이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토보라페닙이라는 이제 데이원이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에 있는 회사가 FDA 승인 받은 건데 비라프 변이가 있는 고용암 환자에서 그런 이제 허가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6세 이상으로 성인까지 포함해서 라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약은 이제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 기준으로 투약을 이제 용량을 정하면 되고 타블렛과 오랄 서스펜션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타블렛이 있고요 여기 옆에 오랄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한테는 이런 오랄 서스펜션으로 포뮬레이션 이제 개발된 부분이 같이 임상 개발을 할 때 같이 개발이 돼서 허가 받을 때 같이 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블랙 라벨의 이제 워닝 경고 부분에다가 그로스에 대한 이펙트가 있습니다. 롱텀리 팔로우업을 했을 때 이 약물이 성장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임상 시험의 데이터를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라벨링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중에 또 이제 롱텀리 PMS 데이터나 여러 이제 임상 시험 추가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런 라벨의 체인지도 또 업데이트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아 약물을 개발하면 굉장히 또 레귤레이트 측면에서 베네핏을 줍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티를 주는데요. 이제 FDA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어서 리스트를 또 참고하시면 기존에 있는 이제 허가 라벨 그리고 리뷰 페이퍼들을 참고해서 저희 그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할지 그런 이제 조금 가늠을 해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잘 돼 있는 교육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영국에서 하는 거고 10월에 하는 건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부분도 쫙 설명드리고 개발 전략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 외에도 또 다른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전문가들과 이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쌓아서 그런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임상 개발을 진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소아에서 임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소아에게 적절한 용법 용량과 제대로 된 이제 투약을 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환자에 대한 샘플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의 정확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PKPD 모델링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소아한테 어떻게 투여를 어떻게 잘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에 또 이제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E12-2 이제 Patient Preference Study라고 저도 생소한데요. 사실은 국내에서 특히 이제 알아봤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프리퍼런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연구를 하는 측면은 국내에서도 극히 드물지만 있는데요. 이제 FDA나 EMA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약 허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베네핏 평가에 굉장히 많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제 페이션트 프로 리포트 아웃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아직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나 아니면 다른 인더스트리 다른 뭐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주시면 저도 이제 세계 제약협회 대표로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개진을 해서 저희 한국 그 정서나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ICH 가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